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어제 수능 보시느라 고3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잘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도 제가 수능 칠 때 못 봤거든요. 근데 그거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뭐 재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 며칠 동안은 한시름 놓으시고요. 편안하게 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거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11월 견적표를 준비해왔어요. 최근에 제 채널에서 11월 견적 언제 올려주냐 물어보신 분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저는 늘 중순쯤에 올립니다. 지금 원래 제가 예정했던 것보다는 뭐 하루 이틀 빠른 거예요. 오늘 주말에 올려드리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도 성화라서 그리고 또 수능 치고 난 뒤 컴퓨터 사려고 그질근질거리는 고3 여러분을 위해서 약간 일찍 올려드립니다. 우선 10월 견적표랑 다른 점 몇 가지 읊어드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11월 견적표는 크게 바뀐 점은 1660과 1660Ti 라인업을 전부 제외했습니다. 차후에 이거 왜 제외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5700, 5700XT 라인업도 뭐 아직까지 여전히 제외를 시켰고요. 그리고 3500X 10월 중순에는 이제 가격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제가 제대로 안 적어뒀는데 이 3500X에 대한 제대로 된 가격을 책정해놨고요. 그리고 인텔 F 라인업의 가격이 좀 크게 하락을 해서 인텔 CPU들의 가성비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게 크게 바뀐 점이에요. 그리고 또 미세하게 바뀐 점은 SSD 일부 추천 목록이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파워도 일부 항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케이스 중에서 좀 괜찮아 보이는 거 세 가지 항목을 추가해 놓은 게 이제 10월 견적과 11월 견적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점에 대해 설명 여기까지 하고 하나씩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이거 영상 찍을 때 꼭 장거리 마라톤 하는 기분이에요. 한 50분 각오하시고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거 타임라인을 제가 적어드릴 테니까 꼭꼭꼭 눌러서 발췌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30만원, 40만원 사무용 견적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여전히 CPU는 뭐 크게 바뀐 거 없어요. 2200G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이유가 있는데 3200G는 가격이 내렸지만 12만원 중반대고요. 새로 나왔던 9100 이제 내장 그래픽이 있는 제품 있죠. 요건 15만원 가까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2200G가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한 사무용도 요새는 듀얼코어 쓰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 쿼드코어인 2200G를 쓰시고요. 이 2200G의 내장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베가8을 쓰는데요. 이 베가8이 약간의 램 오버클럭만 해줘도 GTX 750 정도의 수준은 되기 때문에 뭐 간단한 게임, 롤, 뭐 피파 아니면은 카트라이더 이런 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 간단한 게임 하시거나 할 때 혹은 사무용들 하게 적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인보드는 아수스 EX-A320M 게이밍을 넣어놨는데요. 요게 조금 업그레이드 생각해서 좋은 걸 잡아둔 겁니다. 램 슬롯이 4개고 전원부가 생각보다 튼실하고 방열판까지 있기 때문에 3600까지는 커버가 된다 보시면 돼요. 만약에 전혀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 없으신 분은 MSI A320M A 프로 맥스를 사세요. 그냥 프로도 있는데 왜 맥스를 사라고 말씀드리냐면은 M.2 SSD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한 3,000원 정도 더 비쌀 거예요. 일반 버전보다 맥스가. 그래도 위에 EX-A320에 비해서는 만원 넘게 싸니까 가성비로 쓸만한 메인보드라 생각해요. 이 밑에 급은 어지간 보지 마세요. 제일 싼 거에 뭐 바이오스타나 ECS 이런 거 있을 텐데 그런 거 사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4기가 두 개를 넣었습니다. 8기가 싱글로 넣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8기가 싱글의 경우와 4기가 두 개 듀얼 채널 구성에 차이점은 내장 그래픽이 약 20% 가까이 차이가 나고요. 15%에서 20% 정도 차이 나요. 거기에다가 시스템의 전체적인 성능도 한 3%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쨌든 메모리는 똑같은 용량으로 짝수로 꽂아질 수 있는 게 좋기 때문에 4기가 두 개를 넣었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내장 그래픽 베가8이고요. SSD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웬디 블루 250을 넣었는데요. 예산을 뭐 3,000원에도 아끼고 싶으시면 MX500 쓰시는 것도 말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직접 겪어본 걸로는 MX500이 약간 불량률은 높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혹은 좀 더 빠른 성능을 위해서는 PN98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속도도 더 빠른데 가격도 더 싸네요. 맞습니다. 한 4,000원 더 싸요. 다만 요거는 병행 스위치 표라서 AS는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 사시면 될까요?
저는 아직까지 PM981 분량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1년 신경 쓰지 않고 쓰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직접 쓰고 있어요. 파워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를 추천드렸는데요. 요거 최근에 약간 잡음이 있었죠. 제가 그 이슈를 보긴 봤는데 뭐 파워 타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AS 해줄 때 빠르게 처리해주지 않고 뭐 AS에 대한 응대도 조금 미흡했던 거 저도 그렇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마이크로닉스 파워를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이거를 제가 800개 정도를 납품을 했어요. 클래시 2 기준으로 500W, 600W, 700W를요. 근데 아직까지 분량을 한 번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분량을 적은 파워로 쓰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를 추천을 드렸고요. 그 AS 부분이 찝찝하신 분들은 그냥 FSP, 하이퍼K를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이크로닉스만큼 품질이 좋을 뿐더러 저 회사는 아직까지 그런 잡음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그냥 둘 중에 택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거의 똑같아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닉스 H300 미니 화이트를 골라놨습니다. 그냥 화이트 아니에요. 미니 화이트입니다. 이거 H300 일반 버전하고 똑같은 구조인데 약간 더 좁기 때문에 확장성은 좋지 않아요. 다만 작은 만큼 더 이쁘고요. 똑같은 두께의 강판이라도 크기가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약간 더 튼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깔끔한 전면. 그 만원짜리 저렴한 케이스 쓰면 안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써도 되는데 근데 분명히 만족감이 다를 거예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겉으로 보이는 면이기 때문에 만원 정도 더 투자하셔서 깔끔한 제품을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총 가격 같은 경우에는 336,200원이고요. 여기에 공임비나 이런 건 별도니까 잘 생각해 두시고요. 딱 요 가격에 살려고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사무용으로 쓰기에는 충분히 적합한 제품이라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게임을 하려면 어느 정도 가야 될까요? 최소 50만, 60만원대 인텔 요 제품을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우선 CPU가 변경되었죠? CPU는 9100F를 넣었어요. 2200G보다 확실하게 기본 클럭이 높기 때문에 훨씬 높은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가격은 또 똑같고요. 내장 그래픽이 없다는 점만 달라요. 거기에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H310M Pro VD 플러스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다만 뭐 M.2 SSD를 쓰고 싶다 혹은 차후에 9400 같은 걸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B360 박교포 아니면 에즈락 B365 프로포 F를 가시면 됩니다. 이 프로포 F는 그냥 프로포와 다른 점이 M.2 슬롯이 한 개가 삭제가 되었고요. 두 개였는데 한 개로 줄었어요. 그리고 방열판 사이즈가 조금 줄어들었고 거기에다가 12V RGB 헤더가 하나 없어졌어요. 근데 그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가격대 뭐 튜닝하실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저렴하게 그냥 프로포 F를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8만 얼마 정도 하니까 상위랜 인텔랜 쓰는 거 뭐 만원 더 주고 투자한다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8기가 두 개를 넣었는데 왜 8기가 두 개를 넣었냐면은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뭐 100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고사양 스팀 게임을 하게 되면은 메모리를 뭐 7기가, 6기가 먹게 돼요. 거기에다가 인터넷창 크롬 몇 개 띄워놓던지 아니면은 디스코드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순식간에 8기가 이상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게임 용도로 생각을 하신다면 16기가 정도 넣어두실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늘렸어요. 그리고 여전히 가장 가성비 좋은 그래픽 카드는 RX570입니다. 물론 16만원대에서 지금 17만원대로 만원 가까이 오르긴 했는데요. 여전히 가장 가성비가 좋아요. RX570은 1060 3기가 흡사한 성능을 보입니다. 아니면 조금 더 좋거나요. 근데 이거 사실 때 뭐 8기가 사면 어떤가요? 혹은 뭐 RX580, 590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580 얼마인가요? 이거보다 3만원 정도 비싸요. 590은요. 이거보다 뭐 10만원 가까이 혹은 뭐 8만원, 5만원 이렇게 더 비싸죠. 근데 성능은 10%씩 올라갑니다. 성능 10% 뛰는 거에 비해서 뭐 3만원 투자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10% 정도는 여러분이 체감을 못할 뿐더러 거기에다가 580의 문제점은 높은 발열 때문에 소음과 전력 소모도 커진다는 거예요. 570은 적절한 밸런스점을 잡았는데요. 580은 똑같은 아키텍처를 최대한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전압을 때려박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570을 추천드리고요. 이거 4기가, 8기가 있는데 성능 차이는 거의 없으니까 4기가. 그중에서 또 뭐 좀 더 좋은 제품 쓰면 안 되나요? 그런데
아락스 5000은 가성비 제품입니다. 그냥 제일 싼 제품 사세요. 지금 시점에, 현재 시점에서 제일 싼 제품은 저 MSI 570 아머 아니면은 히스 ISQ 570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은 그걸로 추천드리고, 혹여나 이제 조금 더 예산을 투자해서 한 10만원 정도 투자해서 60만원대로 사시겠다는 분은 1660 슈퍼 정도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CPU가 살짝 딸리긴 하지만 어찌됐든 좀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성능적으로는 꽤나 차이가 커요. 한 30% 가까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570 대비. 자, 그리고 SSD는 똑같아요. 웬디 블루. 그리고 삼성 860 에버를 적어놨는데 왜 삼성을 넣어놨을까요? 이 둘 다 사타죠. 여러분이 메인보드를 H360M Pro VD를 구매하실 경우에는 M.2 슬롯이 없기 때문에 양쪽 다 사타로 넣어뒀고요. 혹시 B360을 사신 분들은 여전히 PN981 사용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파워는 500W 마이크로닉스. 옆이랑 똑같아요. 마이크로닉스 게 마음에 안 드시면 FSP 하이퍼K 쓰시면 되고요. 케이스는 좀 변경이 있는데요. 이거 전면에 완전히 막혔잖아요. H300은. 얘는 게임 용도로 못 써요. 딱 사무용도 30-40만원대 여기서만 쓰시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디아나 프라이크 쓰셔도 되고요. 돈을 좀 더 투자해서 사하라 쓰셔도 되고요. 아수라 가도 되고 에스프레소까지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디아나 프라이크릴이 전면 메쉬에 상단 메쉬고 기본 펜은 3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RGB가 적용되어 있어서 이쁘긴 한데 다소 뭐 기본 펜 성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강판이 두껍거나 하지 않으니까 그냥 저렴한 맛에 쓰기 좋은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을 하신다고 하면은 최소가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합계 금액 같은 경우에는 534,000원 정도로 나와요. 여전히 공유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만약에 SSD를 500기가로 변경하면은 56만원 정도가 될 거고요. 여기다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픽카드를 슈퍼 제품을 변경하면 10만원 정도가 더 올라서 66만원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면은 뭐 옵션 타임 조금 하시면은 FHD 환경에서는 어지간한 게임 다 즐길 수가 있고요. 몇몇 고사양 게임에서는 CPU가 발목을 잡기 때문에 제 성능이 나오지 않으니까 내가 스팀 게임, 고사양 게임 위주로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보다 한 단계 위에 AMD 쪽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코어를 제대로 사용하는 게임을 한다고 하실 때는요. 그래서 이제 다음 거는 60-70만원대 AMD 견제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FHD 타협 게임이 혹은 약간 고사양 최신 스팀 게임을 즐길 때 쓰면 좋은 CPU입니다. 거기에다가 저렴하게 작업용 CPU로 쓰기 좋고요. 이 작업은 인코딩, 렌더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CPU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좋은 가성비 멀티 성능을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멀티 성능이 아니에요. 가성비 멀티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CPU예요. 2600이 14만원 정도인데 6코어 12스레드라서 3500이나 9400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높은 멀티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만 다소 기본 클럭이 낮기 때문에 게이밍에서는 성능이 다소 하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버클럭 할 줄 아시면은 CPU를 3.8 정도 올려주시고 메모리 3200 정도 넣어주시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줄 거예요. 어쨌든 가성비 여전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는 제가 아까 전에 저렴하게 보여준 A320 쓰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얘는 이제 전력 소모량이 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아수스 EX A320M 게이밍 쓰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투자하셔서 에즈락 B450M 프로포 정도 써주시는 건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아까 전에 아니면은 아니다 거기까지요. 박격포는 솔직히 써도 되거든요. 왜 B450 박격포 얘기하려다 말했냐면은 2600은 박격포에서 이상 증상이 없어요. 근데 젠 플러스는 박격포에서 이상 증상이 없지만 젠 2인 3500 같은 경우에는 이상 증상이, 부팅 이상 증상이 아직 여전히 있기 때문에 추천 목록에 넣지는 않았지만 2600을 쓰신다면 박격포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메인보드는 거기까지 추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메모리는 여전히 똑같이 16기가고요. 그래픽카드도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 560만원 인텔과 동일한 걸 넣었어요. RX570이 제일 저렴한 거. 혹은 돈에 여유가 있으신다면 바로 1660 슈퍼로 건너뛰는 걸 추천드립니다. 580 이런 거 보지 마세요. 590 보지 마시고요. SSD 같은 경우에도 옆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삼성 거 사타를 굳이 넣지 않고 PN981을 넣었어요. M.2가 여러분이 체감이 못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게임을 할 때 로딩 속도를 줄여주는 역할은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M.2 이번에 한번 맛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가성비도 좋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랜스 500W를 넣었는데요. 예산이 뭐 1-2만원 정도 남는다 그러면은 600W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RX570은 나름대로 전력 소모가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물론 500으로도 충분히 커버는 됩니다.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CPU도 약간 발열이 있는 제품이고 2600은 그리고 RX570을 쓰면은 그래픽카드도 약간 발열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디아나 말고 사라 케이스를 넣었어요. 이 케이스가 디아나랑 가격차는 거의 없는데 마감은 오히려 디아나보다 떨어지는 느낌도 있어요. 조립하기도 불편하고. 근데 기본 펜이 5개예요. 그거는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내부 온도를 2-3도 이상 더 떨어뜨려주기 때문에 펜 5개 그거 믿고 이 케이스 가는 것도 괜찮아요. 다만 본인이 직접 조립한다면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하라 케이스 조립하는 게 꽤나 불편해요. 쿨러는 기본 쿨러 쓰셔도 2600 정도는 쓰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고요. 이 정도만 되면 이제 배그, 몬헌, 디비전, 로아 같은 최신 게임 있죠? 좀 고사양 게임들. 그 게임들 옵션 타협해서 FHD 60으로, 그러니까 중업 정도로 즐길 수가 있어요. 램업은 꼭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합계 금액은 60만에 약간 안 돼요. 공비 포함하면 60만에 살짝 넘겠죠? 그리고 1669 슈퍼로 변경할 때는 70만은 살짝 넘습니다. 대략 그 정도 가격대고, 진짜 제가 보기에는 최신 게임을 즐기기 위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60-70만원대 AMD 넘어가고 80만원대 인텔 한번 보도록 합시다. 80만원대 인텔 정도만 되면은 이제 FHD에서 원활하게 게이밍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어지간한 게임은 풀업도 넣을 수 있어요. 완전 진짜 고사양 게임인 3타로 이런 거 아닌 이상은요. 우선 CPU는 9400F로 4코어를 벗어나서 6코어가 된 거죠. 9100은 4코어잖아요. 3500X와 비교해도 성능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게임 프레임이 거의 똑같이 나와요. 다만 9500F는 제가 추천하기 조금 아쉬운 게 가격적으로 3만원이나 차이 나는데 얘네 어차피 차이가 부스터 클럭 0.2 차이밖에 없거든요. 올코어 부스터 0.2. 그 0.2는 체감도 안 될 뿐더러 실제로 프레임 증가치도 아주 미미합니다. 1-2프레임 많이 차이 나봤자 2-3프레임 증가하니까 어지간해서는 9400F를 추천드립니다. 이 9400F는 2060S까지는 별다른 성능 저하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꽤나 가성비가 좋은 여전히 인텔의 대표 게이밍 CPU라고 생각을 해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H360 뭐 VD 플러스 써도 되는데 박격포를 넣어뒀어요. 박격포를 넣어둔 이유가 이 정도만 되면은 사실 요거보다 약간 위급도 커버가 돼요. 조금 부족하지만 뭐 8700? 이 정도는 넣어 써도 되는데 우선 8700 살 일이 없으니까 사실 이 보드를 쓰는 가장 큰 이유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안전적인 전원부 그리고 인텔 램을 지원을 해주고 램 소켓이 4개라서 램을 증설하기도 편하다 하고 엔다트도 넣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나는 여기에다가 이제 9700 이런 거 넣는 건 추천하지 않거든요. 전력 제한 해제를 할 줄 아셔야 되고요. B360 전력 제한 해제를 해도 제대로 못 받쳐주는 메인보드가 많기 때문에 B360에 웬만하면은 그 9700 같은 거 박아 쓰지 마세요. 여튼 박격포 쓰시거나 H310 VD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램은 여전히 16기가. 한동안 계속 16기가 나갈 겁니다. 16기가 이상 메모리를 사용하는 게임이 드물기 때문에요. 어지간 16기가 안으로 커버가 다 되기 때문에 16기가로 넣으시면 될 거고요. 8기가 두 개예요. 16기가 단일 말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1660을 넣어놨었는데 제가 1660 슈퍼로 바꿨어요. 1660 Ti도 아니고 슈퍼를 넣었어요. 이유가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잘 보세요. 1660 얼마입니까? 25만원. 1660 중에 좀 좋은 건 27만원 정도입니다. 27만원, 28만원. 싼 놈이 25만원 하고요. 그러면 1660 슈퍼는 얼마예요? 1660 슈퍼 중에서 그냥 저렴하게 쓸만한 거 28만원 하고요. 좀 괜찮은 제품 30만원 합니다. 얼마 차이 나죠? 약 3-4만원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까요? 그러면 1660 Ti는 얼마인가요? 1660 Ti는 좀 괜찮은 거 보면은 37만원 하고요. 좀 저렴한 거 봐도 34만원? 뭐 35만원 정도 합니다. 얼마 차이 나요? 한 5만원 차이는 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성능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1660이 100%의 성능일 때 1660 슈퍼는 110%의 성능, 1660 Ti는 115%의 성능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중간에 있는 1660 슈퍼가 성능적으로는 1660 Ti에 좀 더 가까운 겁니다.
3만원 더 주고 10%의 성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겠죠. 3만원 투자해서 10%면은 비용적으로도 10% 투자하고 성능적으로도 10%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해볼 게 없어요. 보통 고사양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들인 돈에 비해서 성능 증가치가 높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똑같이 올라가니까 충분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1660을 넣어줄 때가 되었고요. 1660Ti도 애매해서 빼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1660 슈퍼를 쓰시거나 혹은 바로 2060으로 넘어가시는 게 나은 시점이 온 거죠. 그래서 1660Ti랑 1660은 다 빼버린 겁니다. 1660 슈퍼 중에서 어떤 게 쓸만하나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일단 첫 번째 추천드린 거는 조텍 게이밍 트윈 제품. 아니 트윈 제품 아닌데 이게 추천 잘못 넣어놨어요. 트윈 제품이 아니라 AMP 제품. AMP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 AMP 제품을 추천드리냐면은 트윈 제품 같은 경우에는 결점이 있어요. 어떤 결점이 있냐? 트윈 제품은 그 기본 방열판 사이즈가 작아요. 그거 차이 때문에 생각보다 은근히 쿨링 차이가 좀 있습니다. 쿨링 차이가 좀 있고요. 쿨링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소음 차이도 조금 있습니다. 전원본이 둘이 똑같거든요. 얘네 전원본은 어느 정도냐면은 그 드라이버 머스 말고 N채널 머스를 4페이지로 넣었고요. 거기에다가 램에 2페이지를 할당해서 총 6페이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3 플러스 2인 제품도 꽤 많은데 그거보다는 약간 더 신경을 썼습니다. 비록 드라이버 머스가 아닐지언정. 그래서 전원부 쪽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고요. 거기에다가 충분한 쿨링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추천한 제품은 1660 슈퍼 AMP 백플레이트 제품을 추천드릴게요. 네, 가격적으로 조금 더 메리트 있는 제품을 사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은 펠리 지포스 GTS 1660 슈퍼 게이밍 프로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후자는 3 플러스 2페이지라서 다소 페이지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드라이버 모스를 3페이지를 사용했어요. 전원부 발열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근데다가 이 제품이 스톰에스 듀얼이랑 동일한 제품이거든요. 근데 가격은 훨씬 싸요. 그래서 싼 맛에 쓰겠다면 펠리 제품 추천드리고요. 조금 더 투자해서 괜찮은 제품 쓰시겠다면은 이제 AMP 정도 추천드릴게요. SSD 여전히 똑같습니다. 6070만원대 썼던 거 그대로 넘어왔어요. 예,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고 SSD 생략하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100W 늘렸습니다. 왜 늘렸냐면은 사실 9400이나 1660 쇼파나 둘 다 전력 소모는 크지 않아요. 500으로 커버는 됩니다. 500으로 커버는 되지만 이제 80만원대 정도 왔잖아요. 8000원, 9000원 더 투자하는 거 아끼지 마시고 더 투자해서 파워 쪽에서 발열과 소음을 잡아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100W 정도 여유있게 늘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이 빡빡하시면은 500W로 여전히 쓰셔도 괜찮을 것이고요. 마이크로닉스가 마음에 안 들면 여전히 FSP 하이퍼K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수라 케이스를 넣었는데요. 이 케이스가 쿨링이 썩 좋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쿨링은 평범한데 추천 목록에 넣는 이유가 얘가 팬컨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쿨러를 꺼버릴 수도 있고요. 저속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저속 모드 그리고 플러드로 돌려서 뭐 제대로 된 쿨링을 맞춰놓을 수도 있는 거죠. 이 가격대에 팬컨 있는 제품이 마땅히 없어요. 그리고 조립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수라 케이스를 넣어뒀습니다. 사라 케이스보다는 조립하기 훨씬 편할 거예요. 쿨링 면에서는 약간 처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텔 기본 쿨러 쓰셔도 충분합니다. 9400 정도까지는. 그래서 기본 쿨러 그냥 쓰시면 되고요. 소음이 좀 신경 쓰인다고 하시는 분은 RC300 정도 사주시면 좋아요. 프레스미티님이 얘기하셨던 가장 그 2만원대 이하의 가성비 좋은 제품이에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총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600을 오버하지 않는 이상 9400F가 클럭이 더 높아서 좀 더 매끄러운 플레이 환경을 가집니다. 똑같이 1660S를 넣든 뭐 RS570을 넣든요. 그래서 배그, 몬헌, 디비전, 로아 등을 조금 더 높고 안정적인 프레임, 그러니까 최소 프레임이 훨씬 유지가 잘 돼요.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은 한 80만원대 인텔 견적 1660 슈퍼 놓고 쓰시면은 배그할 때, 뭐 교전 때 심하게 프레임이 떠져도 80 정도로 커버를 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평균 프레임은 한 120프레임 가까이 나올 겁니다. 국민업에서. 배그 기준은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게임도 어지간하면 다 잘 돌아가겠죠. 충분히 게임을 즐기는데 불편하지 않은 마지노선이라 생각해요. 게임을 즐기는 마지노선이 아니라 FHD 환경에서
불편함을 가지지 않는 마지노선 정도로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부품 가격 합계 금액이 한 8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SSD를 500기가로 변경했을 때는 한 83만원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FHD로 즐겁게 게임을 즐기실 거면 요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AMD 견적도 한번 보도록 하죠. AMD 80만원대 견적 또는 100만원대 견적입니다. 인터넷은 왜 또 100만원대 견적 관람 안 해놨나요? 뒤에 있기 때문에 따로 안 해뒀어요. 자, 한번 보죠. AMD 80만원대 견적은 이제 새로 나온 CPU죠. 3500X. 원래 중국에서만 내수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다가 국내에도 들어온 CPU예요. 이게 상당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9400F랑 성능이 똑같다고 적혀있는데 뭔 가성비가 좋아요? 2만원이나 더 비싸구만 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얘는 CPU 오버클럭과 메모리 오버클럭을 가장 저렴한 보드에서도 가능하게 해주는 CPU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를 하면은 분명히 9400F 정도는 가볍게 누릅니다. 작업용대에서는 오버를 하지 않아도 뭐 8% 10% 격차로 눌러주고요. 게이밍 환경에서도 오버를 하면은 오버를 하지 않은 9400과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약 5%에서 10% 가까이 프레임 차이가 납니다. 그걸 생각했을 때 가성비가 좋다는 CPU예요. 만약에 오버를 안 한다면 그냥 9400F 사는 걸 추천드리고요. 메인보드는 여전히 A320. 그리고 이제 오버클럭을 생각해서 B450을 쓰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B450 제품도 두 개 추천도 넣어놨어요. 이 세 가지 제품 전부 다 지금 특별한 이슈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바이오스만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돼 있다면, 정확히 말하면은 1004 말고 1003 ABBA 버전으로만 업데이트 돼 있다면 쓰시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A320도 PBO가 되나요? 네. EX-A320 게이밍은 PBO가 되니까 그것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얘하고 그럼 B450하고 차이는 뭔가요? 부스터 클랙이 약간 차이는 납니다. B450이 약간 더 높게 터지지만 가격을 투자할 만큼 차이는 없기 때문에 A320 가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8기가 2개 해서 16기가 여전히 똑같고요. 그래픽카드도 앞에 얘기했던 거 거꾸로 적어놨을 뿐이에요. 펠리 거랑 이제 제가 AMP 추천드렸죠. 조텍. 그걸 거꾸로 적어놨습니다. 여전히 1690을 추천한다는 얘기예요. SSD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바꿨습니다. 이제 80만원대에서 100만원대를 보는 거니까 500기가로 늘렸어요. SSD 250기가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윈도우 깔고 예를 들어 버전업을 하다 보면은 올드 윈도우가 쌓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 내가 필요한 프로그램 몇 개 깔다 보면은 사실 80기가 70기가 정도 금방 써버려요. 그리고 SSD 특성상 용량의 80% 이상 차는 게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요새 고사양 게임 또 한두 개 깔면은 막 80기가 100기가 먹는 게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50기가 부족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500기가 정도 넣어주시면은 주력으로 하는 게임 두세 개 깔고도 충분한 여유 용량이 있기 때문에 SSD를 이 정도 가격대가 되면 500기가로 사용하시는 건 추천드립니다. 추천 항목은 여전히 똑같아요. 웬디 블루 쓰거나 아니면 PM98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AMD이기 때문에 어차피 M.2 슬롯은 어떤 보드를 쓰든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제가 추천한 보드 중에서 사시는 거면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엔스 600을 넣었는데요. 우리가 레모버하고 PBO도 할 거니까 그냥 넉넉하게 넣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500으로도 커버는 돼요. 하지만 차후에 또 뭐 CPU 업그레이드 하거나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잖아요. 3500X 정도면 2060 슈퍼 정도도 써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좀 오버를 각 잡고 했다고 하면은 2070 슈퍼도 참고 쓸 정도의 CPU는 됩니다. 그래서 파워는 약간 넉넉하게 넣었어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쿨링을 신경 써서 기본 팬을 무려 6개나 주는 S700을 넣었습니다. 이 S700 뭐 여러분이 오버클럭 한다라도 충분히 온도를 낮게 잡아줄 거고요. 전면이 완전히 그냥 뻥 뚫려있거든요. 보시면은 진짜 중앙이 이만큼 구멍. 그리고 저기다 LED가 들어오고 또 LED 껐다 켰다도 할 수 있어요. 색상도 바꾸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비해서 마감도 좋고 조립도 편하고 쿨링도 괜찮은 제품입니다. 다만 3500X의 기본 쿨러의 성능이 그리 좋지 않아요. 물론 그거 쓴다고 해도 부스트 쿨러가 얼마 안 떨어질 거예요. 게임할 때는 프레임 차이도 거의 없을 거고요. 근데 소음에 시달리니까 여러분이 여유가 된다면, 여유가 안 된다면 그냥 기본 쿨러 쓰세요. 여유가 되신다면은 잘만 CNPS 9X 옵티마 정도 달아주시면은 게임하실 때 프레임 차이는 뭐 별로 없다고 얘기했지만 소음이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동으로 오버클럭 할 거면은 그냥 무조건 바꿔주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9400F를 살짝 이겨버리는 CPU 가격이지만
PBO와 레모블을 저가 보드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FHD 환경에서는 조금만 타협하면 100프레임 정도는 충분히 최신 게임에서도 뽑아주기 때문에 원활하게 FHD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래픽 카드만 2060으로 변경하시면, 자, 2060 중에서 어느 거 추천드릴까요? 펠리 2060 게이밍 프로를 추천드립니다. 아니면은 제가 저 추천하는 이노 3D 백플레이트 버전, 옷이 안 붙는 거, 그 제품을 쓰시는 게 무난할 것 같아요. 그걸로 변경하시면 100만원대 AMD 견적이 되고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양자 택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80만원, 100만원대 AMD는 여기서 마치고 90만원, 100만원대 인텔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나가는 가격대이기도 하죠. CPU는 여전히 9400F입니다. 왜 9500F를 안 쓰는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는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B36M 박격포를 넣었는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H310M Pro VD 플러스 쓰셔도 문제는 없지만 인텔 램 안정적인 그리고 조금 더 자원을 적게 사용하는 CPU 점유율이 낮은 인텔을 사용하는 박격포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특히 M.2 슬롯이 필요하시다면 요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산이 빡빡하시면은 H360M Pro VD 플러스로 가세요. 램은 더 이상 언급 안 할게요. 여전히 16기가 정도면 충분하다 보고요. 206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노 3D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까요? 이노 3D 제품이 두 개가 있어요. 그 게이밍 OC가 있고 그리고 그냥 백플레이트 버전이 있는데 게이밍 OC가 약간 단가 저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플레이트 제품은 추천드리고요. 2060 정도면은 저거 방열판이 좀 작아서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히트파이프가 충분히 넉넉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온도적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거 온도가 그거랑 비슷해요. 그냥 EMT 2060 스톰 X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저렴한 맛에 쓰기 좋다고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이 조금 더 넉넉해서 더 위에 급 보시는 분은 이거 사면 돼요. 2060S 슈퍼 2060 슈퍼 중에서 미라클이라고 새로 나온 제품이 있거든요. 이게 레퍼런스 기반의 기판이라서 레퍼런스 기반의 기판이 아니라 레퍼런스랑 동일한 전원부를 가지고 있어서 막 전원부가 좋다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전원부랑 쿨링도 평탄한 치는 것 같더라고요. 외형적으로 이쁘기도 하고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EMTEC에서 수요에서 파는 거기 때문에 AS가 잘 될 겁니다. 예산이 한 10만 정도 더 많으신 분들은 요걸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60S로. SSD는 여전히 500기가. H310에서는 PM98을 못 쓴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파워 같은 경우는 600W 이어서부터는 이제 그냥 600W 가세요. 줄일 생각하지 마시고요. 2060부터는 전력 소모가 조금 심합니다. 600W 그냥 쓰시면 될 거고요. 마이크로닉스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은 하이퍼K로 가시면 됩니다. 케이스를 제가 좀 특이한 걸 선택해 놨어요. 레베카 미니라고 일반 ATX 보드는 장착이 되지 않는 MATX 케이스입니다. MATX 케이스는 평소에 별로 추천을 안 하셨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요건 이제 기본 펜, RGB 펜이 4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120mm. 거기다가 뭐가 마음에 드냐면은 얘 하단에 파워 가림막 있죠. 요 파워 가림막이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어요. 뭐가 장점일까요? 그래픽 카드가 원래는 MATX에다 꽂으면은 밑에 하단에 자리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흡기가 불량해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쟤는 거의 그 파워 가림막이 없는 수준으로 구멍이 뚫렸거든요. 그래서 하단에서 충분한 공기를 흡입하기 때문에 미니 케이스엔드도 불구하고 온도가 그래픽카드 온도가 높게 나오지 않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직접 조립도 해봤고요. 그래서 추천할 만한 미니 타워 케이스라서 넣어뒀습니다. 자, 쿨러 같은 경우에는 기본 쿨러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고요. 이제 2060을 넣게 되면은 대부분 게임을 FHD 환경에서 최상옵이나 상옵으로 해도 120프레임, 뭐 140프레임을 뽑아줘요. FHD 144 게이밍 용도로 쓰기에 아주 적합한 그래픽카드인 거죠. 그래서 QHD 60도 옵션을 타협하면 어느 정도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만 그다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합계 금액 같은 경우는 94만원 정도고요. 만약에 2060 슈퍼로 변경할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00만원 살짝 넘어갑니다. 102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90만원대, 100만원대 인텔 견적이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110만원대 AMD 견적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 110만원대 AMD 견적은 FHD 풀업으로 100프레임 아니면 뭐 140프레임, 여러분 144 모니터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즐기기 위한 견적이에요. QHD는 60에서 80 중상업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 게임을요. 어떤 게임이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CPU는 똑같이 3500X를 넣었어요. 이거의 장점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렸죠. 오버클럭 하실 분만 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버클럭 안 하실 거면은 그냥 인텔의 9400F로 보시면 됩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A320 게이밍으로도 커버가 되지만 요 밑에 제품요, 일부러 터프를 넣어놨어요. 왜? 앞에 추천해놨으니까 요번에는 이제 좀 다르게 여러분 여유가 있으시다면 약간 좋은 사운드, 그러니까 이거 1200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887 말고 89이나 887 말고 좀 더 좋은 사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 더 주고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네요. 전원부도 튼튼하기 때문에 원하신다면은 3700X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죠. 램 같은 경우에는 8기가 두 개를 넣었고요. 뭐 이건 똑같아요. 그냥 16기가라는 얘기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2060 슈퍼, 아까 미라클 새로 나온 제품이 있다 그랬죠. 요걸 넣어뒀어요. 미라클 제품이 좋아서 넣어뒀다기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사용해도 무난할 정도의 품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넣어둔 겁니다. 쿨링 성능은 뭐 중급, 아니면 뭐 중하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원부는 레퍼런스랑 동일합니다. 전원부가 부실하진 않아요. 거기다가 사용했는 모스펫은 드라이버 모스고요. 그래서 싼 맛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이거 아니면은 그냥 갤럭시 2060 슈퍼 EX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요거 가격을 찔끔찔끔 올리더니 저번 달보다 한 1-2만원 올라가 있더라고요. 갤럭시 조금 팔린다고 요새 가격이 올리는 건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하여튼 어찌됐든 EX 제품을 우선으로 추천을 드릴게요. SSD 같은 경우에는 PN981 이걸 우선으로 넣었어요. 왜 우선 넣었냐면은 970 에버가 저번 달만 해도 11만원이었는데 12만원으로 만원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성비 차이가 좀 나는 거죠. 3-4만원 가까이 저렴한 PN981을 우선으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불량률이 아주 낮을 뿐더러 나는 불량률 본 적이 없어요. 성능적으로 똑같거든요. 그냥 970 에버의 OEM 제품이 PN98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단에 구리 스티커가 붙냐 안 붙냐 차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PN981 써셔도 되고, PN981 방열판 달아야 되나요?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어지간한 환경에서는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찝찝하시면은 3-4천짜리 달아도 되니까 하나 달아 쓰시면은 10도 이상 내려가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또 변경을 했어요. 왜 변경을 했냐면은 전력 소모량이 꽤나 커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스탠다드급에서 브론즈급을 올렸어요. 스탠다드급하고 브론즈급은 뭐 효율 차이가 얼마 없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까봐 미리 시드를 칩니다. 원래 인증 규격이 85%인데 이 하이드로 제품이 88% 정도 나와요. 사실 실버에 가까울 정도 효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브론즈 치고는 효율이 좀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FSP도 파워를 오랫동안 만들었기 때문에 기술력으로 충분히 뭐 만족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넣어뒀어요. 다만 가격적으로는 2만원 정도 상승하니까 예산이 빡빡하신 분들은 마이크로닉스 클래스2 600을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소 고가의 제품을 넣었어요. 가격대 전체 7%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비싼 편 맞죠. 근데 그만큼 만족하실 겁니다. 소음도 그리 심하지 않은 편이고요. 40 정도에 41CFM에요. 풍량이 충분히 빵빵합니다. 기본 팬이 그걸 4개나 지원해줘요. RGB 때문에 튜닝 효과도 있고요. 강판이 좀 튼실해요. S830 이런 애들보다는 조금 더 두껍습니다. 0.1mm 정도. 그래서 공진음도 덜하고요. 높이도 좀 낮아졌기 때문에 좀 더 짜임새가 있게 느껴져요. 같은 간판 두께를 하더라도 크기가 줄어들면 더 튼실하게 느껴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강추할 만한 케이스라 넣어뒀고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오버클럭을 우리가 생각하고 3500X 사는 거니까 잘만 CNPS 9X 옵티말 추천드려요. 여기 RC300 넣으면 안 돼요 하실 수도 있는데 RC300은 직접 설치하실 거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택배로 받을 경우 가끔 이제 파손이 일어납니다. 클립형이 빠지기 쉽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 CNPS 9X는 아직까지 택배 파손을 한 번도 본 적 없기 때문에 본인 직접 조립 안 하시고 배송을 받으신다면 요 제품을 추천드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근 출시 고사양 게임 FHD 풀업으로 원활하게 즐기고요. 그 QHD 60 상업이나 중상업으로 원활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QHD 144는 좀 옵션을 타입하더라도 빡빡하니까 QHD 144 모니터 사서 뭐 이거 쓰는 거는 조금 비추천 드려요. 2070 슈퍼까지도 램오버하고 PBO 킨다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니까 그래픽카드 예산이 빡빡한데 더 좋은 거 쓰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2070 슈퍼를 바꾸면 130만원대 AMD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총 합계 금액은 110만원 정도고요. 게이밍으로 진짜 강추하는 세팅 중에 하나예요. 웬만한 게임 진짜 잘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110만원대 AMD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120만원, 130만원대 인텔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내가 넣을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자꾸 9600KF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걸로 짜면 어떠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넣어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로지 배그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위한 견적, 혹은 국내 MMORPG, 국내 온라인 게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견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600KF를 넣었어요. 가격 많이 떨어진 거 맞습니다. 한 3-4만원 떨어졌어요. 23만원이에요. 근데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9400F와 9600KF는 오버클럭을 하지 않으면 딱 정확히 8%의 성능 차이가 납니다. 뭐 게이밍이든 아니면 작업이든요. 근데 이 8%의 차이는 여러분 체감할 수가 없어요. 게임 프레임 역량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클럭을 안 하고 B360이랑 물렸을 거예요 하신 분들은 그냥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돈 헛돈 날리는 거예요. 6만원 그냥 헛돈 쓰는 겁니다. 치킨 3번 사면 돈 호구에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 안 하실 분들은 이거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언급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메인보드는 어쩔 수 없이 Z390을 써야 돼요. Z390 A 프로가 전원부는 좀 부실한데 램오버는 가격에 비해서 잘 되는 편이에요. 램오버 그리고 CPU는 적당히 뭐 4.6, 4.7 찍어 쓰실 분들은 요 Z390 A 프로 쓰시면 되고요. 나는 그래도 9600KF 각 잡고 진짜 높게 땡겨서 최고의 게이밍 머신으로 쓰고 싶다고 하신 분들, 저렴한 맛에 그분들은 조금 돈이 아깝더라도 팬텀 ITX 그 메인보드로 넘어가세요. 왜 그러냐면 얘가 9900이나 9700 쓰는데도 문제가 없을 정도 전원부가 튼실합니다. 미니보드인데. 근데다가 이제 디판 레이어 숫자도 충분히 두꺼운 걸 사용했고요. 이제 8레이어인가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4 아니면 6인데 거기다가 이제 메모리 컨트롤러, 그러니까 CPU랑 램 슬롯간의 거리가 무척 가까워서 램오버가 정말 잘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런 삼성전자 C다이를 사용하더라도 3800을 넣을 수가 있어요. 대단한 보드예요. 그래서 돈을 그만큼 더 투자할 값어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여튼 한번 생각해보세요. 보드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램은 여전히 8기가 2개고요 그래픽카드는 2060 슈퍼 미라클 혹은 오버클럭 어차피 했으니까 여유가 되신다. 내 130만원대 나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2070 슈퍼 JS 추천드려요. 펠리꺼. 지금 이 JS 가격이 저번 달 대비해서 2-3만원이 떨어졌기 때문에 60만원 중후반으로 왔더라고요. 상당히 가성비가 좋아졌습니다. 둘 중 예산에 따라서 택일하시고요. 그리고 SSD는 이제 그냥 M.2 갑시다. M.2 PM98이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85,000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FSP 하이드로 제가 프로를 넣어놨는데 아까 이거 설명해드렸죠? 브론즈 쓰시고 효율이 괜찮아서 넣어놨다고요. 요거 쓰시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2070 슈퍼로 가신다면 700W로 변경하세요. 하이드로 700 가셔도 괜찮고요. 마이크로니스 클래시 700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여유있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파워는 빡빡하게 쓰면은 소음이 나거나 고주파음이 나거나 아니면 발열로 인한 수명 저하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팬이 빨리 돌아서 추가 소음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유롭게 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700W로 늘리는 걸 추천드리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L560을 넣었습니다. 이 L560 솔직히 소음 좀 있어요. 소음 좀 있는데 내가 오버클럭을 각오한 견적이잖아요. 맞죠? 근데 쿨링이 정말 괜찮아요. 얘도 기본 팬 풍량이 41CFM 정도 됩니다. 41.3인가 그럴까요? 근데 기본 팬을 무려 6개나 줍니다. 아쉽게도 기본 팬이 여러분 알고 있는 몰덱스 ID 핀이라서 팬 속은 조절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음을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뭐 저항 1, 2 달면 되긴 되는데 그게 뭔 짓이에요. 그러니까 소음 못 줄인다 생각하시고 내가 소음에 민감하지 않고 진짜 성능을 위해서 시스템을 꾸미시는 분들 이 케이스 넣고 짜시면 됩니다. 소음이 찝찝하다 하신 분은 요 양옆에 있는 애들 중에서 가세요.
미파를 가든 아니면 850 AM을 가든지 하세요. 기계는 오로지 성능만 생각하신다면 이 L560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쿨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순행을 안 가셔도 됩니다. 9600K는 생각보다 발열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서머렛 트리니티로도 4.8 국민오버 정도는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트리니티 사시면 되고요. 가성비는 3500X 쓴 것보다 한 10만원 가까이 떨어져요. 보드 때문에. 근데 거기서 차이 나지만 피규어 프레임은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특히 코어를 적게 쓰는 국내 게임도 있잖아요. 뭐 배그도 사실 코어 6개 딱 쓰는데 1-2코어만 미친듯이 갈구거든요. 그거 말고 뭐 마영전이라든지 아니면 롤이라든지, 롤은 국내 게임 아니지만 여튼 코어를 적게 쓰는 게임들, 아이온 이런 것들, 그런 게임 할 때는 정말 9600K가 괜찮기는 합니다. 가성비가 떨어지더라도 3500X보다는 약간 더 높은 프레임을 유지해주니까 나는 꼭 인텔 가고 싶고 오버클럭을 하신다, 오버 안 하면 가면 안 됩니다. 예, 오버를 하신다 하신 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뭐 프레임 차이가 난다고 했지만 프레임 차이 뭐 20, 30 나는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5프레임, 8프레임 더 높게 나온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차이 많으면 한 10프레임. 총 합계 금액은 옆에 3500X와 좀 비교되긴 하죠. 120만 정도 되고요. 2070 슈퍼 변경 시에는 14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9600KF를 이용한 인텔 견적, 120만원대 견적 보여드렸고요. 이제 140만원대 견적 넘어가도록 합시다. AMD 140만원대 견적인데 이 정도쯤 되면 이제 여러분 QHD 모니터 사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오션 타입하면 웹하면 100프레임 정도 나와요. 100프레임이면 게임하는데 아쉬울 거 없잖아요. 144 모니터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 앞에 놈들보다 뭐 게임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래픽카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프레임 증가치는 있지만 CPU 차이에 따른 프레임 증가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한데, 근데 왜 3600을 넣었을까요? 이 3600은 예를 들어 내가 원컴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게임을 하면서 모바일 게임도 띄워놓거나 게임을 하면서 뭐 옆으로 옆에 인터넷 창을 띄워놓거나 이런 멀티 작업들 있죠. 그런 거 할 때 훨씬 더 원활해요. 혹은 가장 최신에 나온 뭐 8코어 이상, 8스레드 이상 지원 게임에서는 더 좋은 프레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 6코어 12스레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멀티 성능이 3500X나 9600 대비 30% 가까이 더 높다고 보시면 돼요. 뭐 렌더 인코딩도 하면서 작업 끝나고 나면 게임을 하시는 분들도 이게 괜찮겠죠. 편집하면서 게임을 한다, 이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순수 게이밍 용도가 아니라 멀티 활용에 좀 더 적합하다고 적어뒀습니다. 가격은 26만원 정도로 3500X보다는 6, 7만원 정도 비싸다 보면 되고요. 메인보드는 서로 똑같은 거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전히 터프 보드가 가장 안정적이에요. 터프 프로입니다. 그리고 M이에요. 노말 굳이 살 필요 없고요. 롱보드. 그리고 실수해서 플러스 사시면 안 돼요. 걔는 전원부가 좀 떨어지거든요. 램 같은 경우에는 8기가 2개 여전히 똑같고요. 혹시나 그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은 요거 16기가 2개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2070 슈퍼 JS를 넣었고요. 지금 이거 가격대가 좀 떨어져서 괜찮더라고요. 혹시나 나는 그래도 3펜짜리 쓰고 싶은데요, 그거 좀 더 싼 거 없나요 하시면은 리드텍 제품 추천드릴게요. 리드텍 여러분 생소할 수도 있는데 꽤나 역사가 오래된 회사예요. AS 잘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윈페스트 이거 제가 허리케인 쿨러를 봤는데 2080Ti 거 그냥 같이 쓰는 것 같던데요. 쿨링은 충분히 잘 이루어집니다. 소음도 그리 심하지 않고요. 이거 가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PN982를 서브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PN982 쓰셔도 여전히 가성비로 좋긴 하지만 이제 140만대 정도 되니까 뭐 AS5년 생각하고 나는 국내 정품 쓸래요 하고 에버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970 에버를 쓰거나 PN982 쓰거나 양자 택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워는 이제는 700입니다. 예, 600 내려가지 마세요. 700 마이크로니스 클래식 스탠다드급 쓰든지 아니면 돈 좀 더 투자하셔서 하이드로 프로 700W 가시든지. 가격 차이는 10,000원 정도 더 비싼데 요거 효율이 생각보다 잘 나오거든요. 브론즈 치고는. 그래서 FSP 하이드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형 케이스 미파를 넣었는데 요거 140mm 펜 치고는 풍량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뭐 120mm 펜보다는 약간 더 높습니다. 43CFM. 근데 140mm 펜이다 보니까 RPM이 천천히 돌아요. 뭐 900, 뭐 1000 이 정도밖에 안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음이 좀 적어요. 다만 공진음이 있습니다. 이 공진음은 이 케이스가 그 여러분이 보시면 알죠.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근데 간판 두께는 딴 애들하고 똑같이 뭐 0.6, 0.7T 정도로 마무리 해놨더라고요. 근데 나 멘보드 장착부는 그보다 더 얇은 듯한 느낌이다. 한 0.56T 정도. 그래서 멘보드 장착 부분에 쿨러가 뭐 품질 좋지 않은 게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수냉 쿨러 같은 걸 꽂으면은 펌프에 의한 공지름이 있어요. 그리고 딴 애들하고 강판 두께가 똑같은데 좀 더 길어졌으니까 이게 헐렁헐렁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소음이 조금 발생하니까 그거는 약간 감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립하기 정말 편하고요. 뭐 마감적으로 크게 나무랄 건 없고요. 가격에 비해서는 구성이 좋기 때문에 요 케이스 추천드립니다. RGB 색깔도 바꿀 수 있고 끌 수도 있어요. 30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꺼진다고 합니다. 위에 또 280짜리 있잖아요. 281mm짜리 라디에이터 장착도 가능합니다. 그거까지도 진짜 장점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37600을 넣기 때문에 공랭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거든요. 잘만 CNPS 9X 옵티마 쓰시거나 조금 튜닝적으로 이쁜 거 쓰고 싶으시면 잘만 CNPS 10X 옵티마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조립하신다면 RC300 이런 거 쓰셔도 괜찮고요. 최근 출시 고사양 게임의 FHD44는 어지간한 거 다 풀업으로 돌리고요. QHD도 75에서 100프레임 정도 상업으로 뿜어줍니다. 원활하게 게임을 즐기면 하고 스팀 고사양 게임도 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근데 옵션을 좀 타협하더라도 QHD144로 원활하게 즐기는 건 조금 어렵고요. 배그 정도, 이제 중고사양 정도 게임, 배그 국민호 QHD144는 즐기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총 가격은 140만 정도 됩니다. 자, 이제 AMD 170만원대 견적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CPU가 바뀌었어요. CPU만 바뀌고 사실 나머지 거의 똑같습니다. CPU를 이걸 바꾸면 뭐가 장점이 있나요? 여러분이 이제 원컴 방송한다고 할 때 사실 3600보다는 3700X가 더 좋고요. 당연히 렌더링, 인코딩 혹은 영상 편집, 음악 편집 같은 거 할 때는 3700X가 더 좋아요. 무려 3700X는 9900K와 흡사한 멀티 성능을 보여줍니다. 돈을 CPU에 더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 게이밍이 아니라 멀티적으로 사용을 하고 게임 더 즐기실 때 3700X로 넘어가면 좋습니다. 나머지는 뭐 메인보드도 똑같이 썼고요. 다만 이제 여유가 되시면 X570P 정도 가는 것도 괜찮아요. 방송한다 그러면은 그 그래픽카드 두 개 꽂아서 방송 세팅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밑에 캡처보드 달아야 되니까 어지간해서는 저거 너무 좁아서 B450M보드보다는 X570P로 넘어가는 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메모의 용량은 여전히 8기가 두 개고 여유가 되시면 16기가 두 개라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픽카드 추천도 똑같습니다. 펠릿 2070 슈퍼 JS죠. SSD도 똑같고 파워는 변경했어요. 이제 3700X면은 전력 소모량이 꽤나 커서 160W 정도를 먹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펠리 2070 슈퍼 같은 거 집어넣으면 400W는 보통 잡아먹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구성에 따라서 400W 조금 넘게 먹을 수도 있고요. 피크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긴 한데 꾸준히 전력 소모량이 꽤 높잖아요. 그때는 이제 골드급 정도 달아주시면은 그 전기세 감소하는 걸로 충분히 4년, 3년 정도 쓰시면은 이 파워 그 단가 증가한 거를 커버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좋은 파워를 넣으라고 이걸 넣어뒀어요. 시소닉 GM 제품인데 FM 제품의 리네이밍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바뀐 거 없어요. 케이블 구성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제 플로피 디스크 전력 공급하는 거 그거 하나 빠졌어요. 그거 빠지고 뭐 안에 선열계 최적화했다 그러는데 딱히 크게 바뀐 거 없고요. 거의 똑같은 제품입니다. 검증은 충분히 돼 있는 거죠. FM으로 오랫동안 팔아왔는 거는 그냥 리네이밍 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 GM 제품 쓰시면 되고요. 예산이 좀 빡빡하다 그러면은 그래도 파워 마이크론 스크래치 2700으로 넘어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거 나왔어요. 가격도 좀 비싼 거. 이거 꼭 굳이 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요 케이스 중에 아무거나 가도 됩니다. 뭐 850M, L560, 아니면은 Mi8, 뭐 760S, S830, H500 여기까지 아무거나 가셔도 상관이 없는데 자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면 풍량은 뭐 60CFM으로 200mm 치고는 그리 높진 않은데 그래서 팬이 좀 천천히 돌아요. 생각보다 소음이 심하지 않습니다. 에코는 평균적으로 사실 퀄리티가 좀 구리잖아요. 마감 같은 게. 근데 에코도 10만원대 정도 되니까 다르더라고요. 간판도 생각보다 튼실하고 마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싸구려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싸구려라고 하기 좀 그렇고 이런 10만원 이하대 뒤에 뭐 LED 컨트롤러나 펜컨이 들어있는 케이스들은 이 펜컨이 진짜 막 대충 붙어있거나 아니면 핀이 막 휘어있거나 위치도 이상하거나 뭐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근데
꽤 괜찮아요. 뒤에 봤을 때 딱히 결점으로 잡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조립하기도 편한 편이고요. 다만 요거 튜닝 메모리 했을 때는 간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단 240까지 장착할 수 있는데 튜닝 메모리는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튜닝 메모리 쓰실 분들은 S830으로 가세요. 아시겠죠? 혹은 요 미8로 가세요. 얘네 둘이는 튜닝 메모리 간섭이 없는데 요 아쉬운 게 760X는 튜닝 메모리 간섭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최대 길이의 그래픽카드도 넣을 수가 있고 소음도 생각보다 심하지 않은 편이고 마감도 괜찮고 이쁘니까 한 번쯤 생각해봐도 괜찮은 케이스다 싶어서 넣어뒀습니다. 강추하진 않습니다. 취향에 맞다면 사셔도 좋을 거예요. 3700X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게임 용도로 쓴다면 잘만 뭐 CNPS 10X 정도로 커버가 돼요. 뭐 꼭 국내로 가야 되고 나는 작업용으로 써야 되겠다 하신 분한테는 자 프로니마텍 아티스트 3화를 추천드릴게요. 근데 그 경우가 아니면은 여러분이 뭐 작업과 방송을 같이 하기 때문에 혹은 뭐 작업을 인코딩 렌더링을 해서 CPU를 100% 갈구는 뭐 그런 용도로 쓰신다 하신 분들은 게임맥스 L240 쓰세요. 그래야지 PBO가 거의 최대한으로 터집니다. 자기 성능은 최대한 4.2나 4.3으로 뿜어줄 텐데 공랭으로 쓰면 그보다 0.1 정도는 까져요. 돈을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최대 성능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최근 출시한 고사양 게임 144. 사실 이거는 옆에랑 똑같은 거예요. FHD 144 충분히 잘 즐기고 QHD 옵션 타입하면은 75, 100 잘 즐길 수 있다. 그리고 CPU가 상당히 높게 들어갔기 때문에 작업 용도로도 적합하다. 그리고 원컴 방송도 해볼만 하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170만원대 인텔 한번 보죠. 170만원대 인텔 같은 경우에는 CPU가 106이 되었어요. 원래 9400, 9400, 9600까지 보여줬죠? 그 이제 9700이 온 거예요. 이 9700 정품 F하고 그리고 KF는 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9700 정품 F 살 거면은 그냥 KF 사시고요. 그리고 9700 F를 살 거면은 벌크 버전을 사세요. 애초에 CPU 분량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고 그리고 벌크도 1년 동안 AS를 해줘요. 1년 동안 해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벌크 제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4만원도 투자하셔서 9700KF 정품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개의 차이는 꼴랑 0.2클럭이에요. 오버클럭 유무랑 오버를 안 하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게임 프레임 같은 경우는 2프레임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9700F 벌크를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Z390 UD 드러블 에디션 PC 디렉트를 추천드렸는데요. 일단 JCM보다 AS가 좋아요. 이거 가격에 비해서는 이거 16만원짜리거든요. 가격에 비해서는 전원부가 좀 튼실해요. 16만, 17만원 정도 하는데 근데 램오버가 좀 안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에서 3200 정도 국민 오버만 넣고 쓰실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내가 좀 각 잡고 오버클럭을 하고 싶다 하신 분은 X4를 보는 것도 괜찮아요. X4 어로스 엘리트도 똑같이 램오버가 잘 안되거든요. 어로스 엘리트는 좀 더 전원부가 좋고 이쁜 부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에 따라서 맞춰가시면 될 것 같고요. 메모는 여전히 8기가 두 개를 넣으면 돼요. 그래픽카드도 똑같아요. 옆에 아까 설명했는 거 똑같습니다. 펠리엣 제품이 EMT 터보젠하고 완전 똑같아요. 사실 쿨러 커버 디자인만 다르고 그냥 기판이든 성능이든 다 똑같습니다. 근데 가격적으로 펠리엣보다 한 지금 5만원 싸거든요. 메리트가 있죠. ST컴이 뭐 AS를 크게 못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EMT기 1박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ST컴도 한 3-4등은 되는 애들이에요. AS 잘해줍니다. 그래서 펠리꼴 우선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예산이 좀 애매하게 남으신 분들은 뭐 EMTEC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SSD 동일합니다. 삼성전자 뭐 979 에볼로 쓰시든지 아니면은 PM98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파워도 동일합니다. 포커스 GM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거나 아니면 안텍 EAG 750 골드 가도 되는데 그거 만원 차이가 안 나요. 8,000원 차이라서 제가 지금 안테크를 빼버렸습니다. 안테크 만원 이상 차이 나면 다시 추천 목록이 안테크로 변경이 되겠죠. 예산이 빡빡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닉스 클래스 2를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S830 타이탄 글래스를 넣었는데 요놈이 850M이랑 매우 흡사한데 강판 0.1 정도 평균 얇습니다. 그래서 조금 튼실하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약간의 공진음도 심하고요. 하지만 쿨러는 똑같은 거 썼어요. 850M이랑 41CFM이란 얘기죠. 기본적으로 4개 제공해주고요. 상단에 강판을 얇게 만든 대신 폭을 한 2-3cm 정도 더 높였어요. 그래서 상단에 3열짜리 일체형 수냉쿨러를 달더라도
메모리, 튜닝 메모리 램 방열판에 간섭이 없습니다. 메인보드 방열판에 간섭이 없습니다. 그거는 꽤나 장점이죠. 여러분 이쁘게 꾸미기 위해서 튜닝 메모리 달았을 때 간섭이 없는 케이스, 그리고 280이나 360 라디를 상단에 장착할 수 있는 저렴한 케이스로 강추드립니다. 여전히 970F면은 어차피 오버클럭도 안되니까 사실 뭐 전력제한 해제도 안한다면은 트리니티로도 커버가 되는데, 전력제한 해제하고 램오버하고 쓰실거면은 L240V2나 아니면 바이스키 240 정도로 추천을 드리고요. 이 케이스에서 이거 장착하기는 상당히 편한 편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구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최근 출시 고사양 게임 144를 거의 내려감 없이 유지를 해줘요. 램오버만 좀 각 잡고 해주시면은 배그 했을 때 평균 프레임이, 그러니까 최소 프레임 1%가 120프레임 가까이 나와요. 평균 프레임은 뭐 200 조금 못 미치게 나오거나 그에 근접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2060하고는 이제 성능 차이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2070 슈퍼는 2080 노말에 가까운 성능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2060보다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체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는 조금 비싸지만 어지간한 PC방 만큼의 성능이거나 어지간한 PC방보다 더 높은 성능이라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중간 가격이 없어요. 내가 250만원, 240만원 때는 생략을 했거든요. 그걸 왜 생략했냐면은 사실 이 견적에서 그래픽카드만 바꾸면은 250만원 견적도 될 수 있고 210만원 견적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2080 슈퍼 쓰시면 210만원 견적이 되는 거고 2080 Ti를 쓰시면 250만원 견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픽카드 바꿨는데 케이스랑 파워는 안 부족한가요? 안 부족합니다. 그래서 따로 제가 표기를 안 해둔 거예요. 밑에 하단에 적어둔 것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그냥 2080 Ti로 넘어가시면은 250만원 견적, 2080 슈퍼로 넘어가시면 210만원, 220만원 견적이 됩니다. 다만 2080 슈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 구매하기 조금 애매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2080 Ti도 슬슬 애매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최고의 게이밍 성능을 가지고 싶고 3080 언제 나올지 못 기다리겠다 하신 분들은 2080 Ti로 가시고요. 그게 아니면은 요 앞에 견적인 170만원대 정도로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2070 슈퍼면은 내가 보기에는 이제 다음에 나오는 3000 시리즈 최고 성능의 그래픽카드 기다릴 때 대처품을 쓰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중간 견적은 넘어가고 바로 270만원, 310만원대 인텔 견적으로 가도록 할게요. 이제 CPU 9700KF 넣었어요. 어? 왜 9900을 안 쓰나요? 이거 말씀드릴게요. 9700KF랑 9900이랑 사실 내가 여러 게임을 해보면서 느꼈는 건데 실제로 프레임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일부 진짜 다코어를 활용하는 게임에서는 한 3%에서 5% 정도 프레임이 높게 나와요. 근데 그걸 제외한 대부분 게임에서 오히려 9700KF가 프레임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캐시가 뭐 더 높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하이퍼 스레딩 기능 때문에 코어에서 약간의 성능 저하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이퍼 스레드 기능이 없는 9700KF가 오히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증상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순수 게이밍만 생각하신다면 9700KF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굳이 9900 안 보셔도 괜찮아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Z390 어로스 엘리트 아니면 좀 각잡고 오버클럭 하시겠다 Z390 타이치 아니면은 아수스 프라임 A 정도 가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게 어로스 엘리트가 램오버가 좀 안 돼요. 이거는 Z390도 그렇고 X570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가바이트 보드가 비교적 램오버가 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모든 라인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정도 가격이면 외형도 좀 신경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팅글 티퍼스 넣어놨는데 이거 그냥 싼 맛에 쓰는 거예요. 램오버 막 잘 되는 건 아니니까 크게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진짜 각 잡고 램오버 하실 분은 CL16짜리 말고 CL14에 25600 PC4 그 제품으로 변경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냥 삼성 메모리 쓰셔도 상관없어요. 삼성 메모리도 3200에서 3400 정도 넣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80Ti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드텍 윈페스트를 넣어놨는데 이거는 저렴한 값이라도 넣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150만원 이하에서 쓸만한 가장 좋은 제품이라 보기 때문에 이 허리케인 제품을 넣어놨고요. 여러분이 예산이 조금 남으신다, 나는 소음도 발열도 다 신경 쓰인다,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뽑아주고 싶다 그러시다면 그냥 에브가 2080Ti FTW3를 추천드립니다. 이거 순행은 어떤가요? 물어보신 분도 많은데 이거 순행 제품이 온도가 조금 더 낮긴 한데 그 하이브리드 제품요. 근데
아시다시피 AS 순행 누수는 그 전 제품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픽카드는 그 그래픽카드만 AS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가격도 10만원 더 줄만한 값어치도 없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FTW3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SS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30만원 가까이 되는데 뭐 2만원 3만원 아끼지 말고요 그냥 에보 플러스 쓰세요. 에보 플러스랑 에보랑은 별 차이가 없긴 한데 어쨌든 92단 랜드의 힘으로 쓰기 속도가 조금 더 미세하게나마 빠릅니다. 또 그렇고 신형이 나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요. 물론 예산 아끼려고 그냥 970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여유가 있으시면은 두 개 넣으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M.2. 그래서 게임용 하나, 이제 윈도우 OS용 하나 이래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더 올릴 필요 없어요. GM750으로 충분하고요. 풀모듈러 박아서 좀 더 조립을 편하게 하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GX 풀모듈러로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H500 RGB를 추천드렸는데요. 요놈이 전면 펜 200mm가 풍량이 무려 90CFM입니다. 내가 아는 케이스 중에서 10만원 중반 이하로는 얘가 풍량이 제일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풍량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 측정치도 쿨링이 매우 좋은 케이스로 정평나 있습니다. 상단에 2열 라디까지 달 수가 있는데요. 280은 아쉽게도 안 되고 240만 달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튜닝 메모리 달 때 조심하세요. 티포스 팀그룹 델타랑 그리고 이제 그 바이퍼 메모리 요 두 가지만 달 수가 있고 나머지는 높이가 높기 때문에 걸립니다. 나머지는 안 쳐다보시는 게 좋아요. 그거 빼고는 크게 단점이 없는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다가 이제 L240하고 달면은 LED 연동이 돼요. L240 LED 그리고 요거 전면 200mm 펜 두 개 이 LED가 메인보드랑 연동이 돼서 색깔이 같이 바뀌기 때문에 튜닝적으로도 상당히 이쁩니다. 당연히 2080Ti니까 성능이야 말할 나위 없죠. QHD에 뭐 100프레임 혹은 옵션 타입 좀 하고 144프레임 잘 뽑아주고요. 4K 60도 어느 정도 옵션을 타입하면 즐길 수는 있습니다. 총 합계 금액은 270만원 정도 하고요. FTW3로 변경했을 경우에는 이제 아까 허리케인 말고요. 가격이 다소 올라서 310만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300만원 후반대 AMD입니다. AMD 왜 갑자기 이렇게 뛰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래픽카드만 바꾸면 된다고. 3700에서 그래픽카드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일단 쭉 패스하고 바로 이제 3900을 쓰는 아주 고사양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00만원대 그래서 건너뛰었어요. 390 AMD는 사실 게임도 하고 뭐 방송도 하고 작업도 하거나 아니면 작업과 게임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뭐 방송과 작업을 같이 하거나 이런 식으로 CPU를 정말 많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분들한테 강력 추천드립니다. 우선적으로 당장 11월 중순에는 아직 3900X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얘는 12코어 24스레드고요. 곧 25일날 그러니까 11월달 25일날 며칠 안 남았죠? 일주일쯤 뒤 그때 3950X가 나옵니다. 이 3950X는 16코어 32스레드 제품입니다. 둘 다 당연히 작업용 돼서는 뭐 인텔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렌더링, 인코딩 같은 작업용 음악 편지, 영상 편지 이런 것들요. 그래서 진짜 작업과 게임을 같이 하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순수 게임 하신 분들은 제발 이거 좀 쳐다보지 마세요. 별 의미 없습니다. 별 의미 없으니까 9700KF 가세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살짝 내가 귀띔을 들었어요. 390X가 약 100만원 정도 한답니다. 100만원 안 되게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근접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3900 같은 경우에는 67만 7천원 정도 해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어로스 엘리트만 돼도 뭐 3950까지 다 커버가 되니까 이거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조금 여유있게 어로스 프로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로스 엘리트가 비교적 램 오버가 좀 안 되는 편이에요. 그 램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생각했기 때문에 16기가 두 개를 넣겠습니다. 8기가 두 개 안 넣어요. 이거 순수 게이밍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16기가 두 개 넣던지 16기가 네 개 넣던지 여튼 램은 많은 만큼 좋습니다. 다만 램이 많아지면 램 오버하기는 어려워지고요. 튜닝 메모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네오램을 추천드려요. 네오램이 AMD에서 호환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대부분 메인보드 호환이 잘 돼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되면 이제 예산은 안 아끼죠. 그냥 2080FTW3를 넣었어요. 다만 이제 순수하게 나는 작업밖에 안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 옵션 서태를 넣어놨는데 그런 분들 1660S를 넣으세요.
왜냐면은 뭐 2070 이런 거 가봤자 영상 편집할 땐 차이가 안 나요. 음악 뭐 짤 때도 차이가 안 나고요. 음악 편집하고 그것도 차이 안 나고, 렌더링 할 때는 일부 뭐 쿠다코 많이 쓰는 프로그램에서 약간 차이 날 수 있지만 특정한 경우 아니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169 S 넣으면 됩니다. SSD도 이제 여기서는 예산 안 아끼고 그냥 970 EVO 플러스를 넣었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GM750 정도면은 커버가 되는데 성능이 좀 편하게 하시려면 GX 풀모듈러 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3950 X 쓰신 분들은 850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화려하지 않고 충분히 확장성이 좋은 프랙탈 디자인 메시파이 S2를 넣었어요. 상단에 3열과 2열 280mm 둘 다 호환이 되고요. 그거 달고도 튜닝 멤버 쓰는데는 별 불편함이 없습니다. 일부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라디에이터에서 간섭이 생기는 경우는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고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보시다시피 게이밍 용도 사용할 때는 인텔의 그 9700K랑 2080 조합에 있는 거랑 2080 Ti 조합에 한 거랑 그리고 이게 2080 Ti 3900 조합에 한 거랑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게임 프레임은 FHD 기준에서나 뭐 한 5% 정도 차이가 나고, 여러분이 QHD 같은 거 쓰신다면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1, 2%? 그렇기 때문에 게임과 작업을 같이 하기에는 이제는 AMD도 전혀 밀리지 않는다 생각하시고 3900이나 3950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순수 게임 하시는 분들은 요거 그냥 안 쳐다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나는 게임밖에 안 하고 격렬하게 인텔이 갖고 싶다. 단 1프레임이라도 부족하면은 나는 못 써. 최고의 시스템을 원한다. 게임 용도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9900K플 넣어주세요. 400만원대에요. 이거 9900KS도 있는데 왜 9900KF 넣으라고 하나요? 이거 설명드릴게요. 제가 9900KS 직접 만져본 것도 그렇고 아니 다른 채널 혹은 뭐 여러분 팬사이트 같은 데 있잖아요. 프렌조이나 K사존 그런 데 가서 봤어도 느낀 건데 일단 KS가 평균적으로 오버클럭이 잘 안 됩니다. 뭐 5.1 정도가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그 5.1도 안 들어가는 애들도 많고요. 5.2, 5.3 넣었다고 자랑하시는 분들 중에서 실상 링스 돌리시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돈을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없어요. 0.1, 0.2 올린다고 게임 프레임 뭐 10 이렇게 안 올라요. 1, 2 차이 날 텐데 아무리 게임 프레임 1 차이 난다 하더라도 나는 20만원 더 주고 싶은 생각은 안 들어요. 가격이 16만원 더 비싸잖아요. 20만원 조금 오반데 16만원 더 줄 만한 값어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 돈으로 SSD 용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좀 더 쿨링이 좋은 그래픽카드 사거나 케이스 사십시오. 그게 프레임이 더 많이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9900KF 정도로 만족하시고 메인보드에 투자를 하시던지요. 아니면 고클럭 메모리 사십시오. 고클럭 메모리 사면 프레임 5, 10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타이치 쓰시거나 좀 더 위급 보면 그냥 바로 갓나이콘 넘어가세요. 아펙스 정도가 타이치보다 좀 좋은 제품이고 사실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제품은 타이치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아이 나는 에즈락 싫은데 타이치 아 꼭 그러셔서 딴 거 써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은 내가 곰곰이 생각해도 마땅히 살만한 게 없거든요. 레오 좀 잘 되고 그냥 쓸만한 거 뭐 있지. 차라리 팬텀 ITX 쓰세요. 아니면은 바로 갓나이크 넘어갈 정도 예산이 안 된다 좀 아쉬우나마 그냥 히어로 쓰세요. 그 정도까지만 추천드릴게요. 근데 나는 어찌됐든 히어로보다도 타이치가 좋다 생각이 때문에 타이치를 추천드립니다. 타이치 정도면 되면 램오버 4000 정도도 해볼만 하거든요. CL14에 3200짜리 꽂으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의 프레임은 아주 고해상도가 아닌 이상 특히 뭐 FHD나 아니면 WFHD나 QHD 정도는 메모리 클럭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요 G스킬 CL14의 트레던트 Z 요거 3200클럭짜리 한번 추가 오버해보시면 3800 혹은 4000은 웬만하면 다 찍어요. 요걸 추천드리고요. 예산이 조금 빡빡하다 하면은 그나마 비다이 중에서 좀 싼 립조스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사실 밑에 든 거하고 위에 든 거하고 별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나는 프레임 조금이라도 더 올리시겠다고 마음먹으신 거 아니에요. 그냥 2080 Ti FTW 쓸리 쓰세요. 아니면 호프 쓰시든지. 다만 호프는 일시 품절입니다. SSD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격대부터는 이제 뭐 예산 아낀다 이 생각 안 하시는 게 솔직히 좋을 것 같아요. 굳히고 에버 플러스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워 같은 경우도 오버클럭을 할 것도 각오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9900KF나 KS가 전력 소모가 꽤나 큽니다. 200W가 넘어가요. 그래서 850GX
풀모듈로 넣어놨습니다. 예산 조금 아끼겠다 싶으면 뭐 여전히 포커스 골드에 GM750 가도 무방하지만 이 정도 가기에 뭘 예산을 아끼겠어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극찬하는 쿨러 마스터 H5M 혹은 H500P를 추천드립니다. 공랭을 쓰던 아니면 상단에 순행을 달고 쓰던 지금 판매되는 제품에서 베스트예요. 뭐 베스트 10도 아니고 1위예요. 예. 가장 좋은 쿨링을 보여줍니다. 기본 쿨러 상에서. 발열이 심하기 때문에 크라켄을 쓰시거나 아니면 CAC280 정도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하이엔드급, 그러니까 HDT? 그걸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하이엔드 데스크탑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는 조합이에요. 게이밍 용도로 요거 위로는 없다 생각해도 무방하십니다. 그렇게 마지막 400만원대 최상 게이밍 PC를 보여드리고 11월 견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때요? 좀 길게 달려왔죠? 지금 몇 분짜리더라? 1시간 10분 녹화였어요. 너무 기니까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까 생각하고요.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시고 만약에 조금 부족하시면 그 앞에 견적 앞뒤로 확인하시면은 아, 요 부족했던 거 내가 생략했던 거 얘기 다 되어 있으니까 앞뒤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외에 또 궁금한 제품이 있거나 아니면은 견적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은 뭐 하루 안에 보통 답변 드리니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11월 견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견적으로 잘 짜서 12월 견적으로 만나 뵙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뵐게요. 바이바이.